리핏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지금 고승되어 있는 게 이런 고승이잖아요. 이런 고승인데 이것을 이렇게 다르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 리핏을 쓰는 거죠. 리핏에서 두 번 반복한다. 혹은 세 번 반복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. 해서 1FR씩 세 번 반복. 그러면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. 그죠? 뭐 두 번 반복한다 그러면은 두 번 이렇게 칼럼 두 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. 그리고 1FR, 2FR 이렇게 두 번 반복한다면 1, 2, 1, 2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. 만약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앞에다가 150 정도 할까요? 50픽셀 정도를 둔다 그러면은 또한 앞에 50픽셀이 하나 고정적으로 만들어지죠. 50픽셀 얘는 고정폭입니다. 이 칼럼은 고정이고 나머지는 리스판시브하게 바뀌게 됩니다. 이렇게 되죠.